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주주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트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대한제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굉장히 고무적인 시적 컨센서스를 굉장히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2분기의 호실적은 3분기에는 약간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최대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제강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철근의 실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된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어떤 정부를 중심으로 한 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근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장기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 YK 스틸에 대한 지배 지분율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렸는데요. YK 스틸이 보통 철근의 유통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영업이익률은 2분기 10%를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한 이후에 4분기에는 15%까지 마진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철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